자, 정적분 기하적 의미예요. 기하적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봤으니까 알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A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 이거는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고 이게 어떤 함수 fx인데 A부터 B까지 x 축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구하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서 어떠한 함수와 a, b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구하라 하면 그냥 적분해야 돼. 알겠어요? 자, 적분하는 거고. 그러면 잘 봐. 적분은 아까 정적분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럼 음수가 된다는 말은 넓이가 음수가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를 수치화 시켰을 때 x축보다 위쪽에 넓이 있으면 플러스고 x축보다 아래쪽에 넓이가 이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자, 무슨 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런 넓이가 생겼지. 그럼 얘는 구할 수 있어. 이 함수 fx를 여기에 집어넣고 저 두 개의 구간을 여기 집어넣고 정리하면 나와. 단 무조건 음수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 아래쪽에 있으면 뭐가 나올 거고 음수, 위쪽에 있으면 뭐가 나온다? 플러스 나온다. 됐어요? 실제로는 이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죠. fx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에서는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하면 틀려요. 알겠니? 그걸 수치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됐죠?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으로 넓이로 이해하시면 빠르다라는 거죠. 이 넓이에 대한 내용은 증명은 구분근적법을 이용하면 편한데 이거를 밑에 설명을 보면요 뭐라 돼 있냐면 x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우리 넓이의 변화를 배웠죠? 넓이의 변화율로 식을 만든 겁니다. 식을 만들어서 정리한 건데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뭐라고 돼요? 그냥 편하게 정적분은 그냥 그래프와 x축과 구간에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수치화 시켜놓은 겁니다. 됐죠? 꼭 넓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넓이는 전부 다 절대값인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구간에 따른 함수가 다를 때, 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에서 좀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끊겨있어. 문제에서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fx는 c를 기점으로 함수의 모양이 다르대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주더라도 알겠니? 나는 무조건 a부터 c,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따로 구하셔야 돼요. 함수가 다르면 엎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덧셈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간이 연속적으로 넘어가려면 안에 있는 식이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gx, hx 식이 다르죠? 다를 때는 무조건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중요한 게 아, 구간이 끊기는 점 또는 그래프가 꺾이는 점 또는 그래프에 뭐 특이한 지점이 되어 있는 지점은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절대값이에요. 같은 함수지만 절대값이 되어버리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되는 내용 나오죠. 봐봐. 원래 그래프는 얘죠. 그냥 바로 보세요. 원래 그래프는 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구간이 A부터 B까지 라고 한다면 실제로 넓이는 이걸로 가져가야 돼. 맞지? 근데 A 부분은 수치화 시키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S1이라 합시다. 얘는 플러스 S2죠. 맞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정적분해서 답을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로 나와야 정상이거든. 맞지? 근데 얘를 갑자기 절대값을 씌워버렸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 부분이 이리로 올라가죠.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S1이 아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S1으로 바뀌고 얘가 지금 요렇게 바뀌죠. 맞죠? 이해됩니까? 왜 요분 요분 넓이 같을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S1 플러스 S2에 대한 넓이를 더하면 된다. 그럼 플러스 S1과 플러스 S2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는 끌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함수식이니까 이 함수식으로 인테그랄. 요거는 이 함수식이니까 요 함수식으로 인테그랄. 두 개 더해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그래프가 많이 변형이 돼버리면 귀찮아.
한 방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다음 우함수, 기함수라고 되는데 우함수는 우리 뭐라 했어요? 짝함수 개념이었어요. 우함수는요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함수를 좌우로 보면 조금 외우는 게 편하다 했어. 우함수는 좌우 대칭, Y축 기준에서. 그리고 기함수는요 호람수라고도 하는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내가 수업하면서 고1 때부터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윗끝 아래끝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잘 보세요. 윗끝 아래끝이 같고 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이거죠. 호함수. 자, 밑에 아마 나와있는데 한 번만 나옵시다. 호함수는요 2차 함수가 대표적이에요. 맞죠? 짝함수라고 해서 지수가 짝수잖아. 맞지? 우함수는요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일반적인 거는 y는 x제곱. 맞죠?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보겠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요 부분 넓이하고 요 부분 넓이 구해지겠죠? 맞지? 근데 얘는 모양이 대칭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따라서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을 구해야 되지만 얘는 0부터 1까지 x제곱을 구한 다음에 앞에 2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짝함수 또는 우함수는요 내가 0 들어가는 편하다 하는 이유를 알죠? 지금?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로 정리해서 푼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거 알아놓으세요. 이게 우함수라고 문제에서 한글로 안 줘요. 요렇게 줍니다. f-x는 fx일 때, 그러니까 x에 1 집어넣나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똑같은 값일 때 묻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우함수고, 우함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0부터 a까지의 두 배와 같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x의 부호도 만들어봤고 y의 부호도 만들어봤고. 기함수는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호람수죠. 기함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x의 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로.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는 같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정적분이기 때문에 수치가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S면 이쪽은 플러스 S가 되버려요. 그래서 구간에 대한 이거 하면 마이너스 S랑 플러스 S랑 구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빵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이 FX가 하필이면 기함수 또는 호람수라면 무조건 빵이에요. 알겠니? 요걸로 풀면 요거 내용을 찾게 해주는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기함수와 우함수, 자 짝함수, 호람수의 개념. 자, 우함수가 짝함수고 기함수가 호람수인데요. 자, 요거 개념은요 짝으로 보면 돼요. 지수가 짝수인 애들, 얘는 지수가 홀수인 애들. 그럼 애들 얘기하죠. 쌤, x3제곱 플러스 2x제곱은 뭔데요?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은 덧셈 뺄셈은 따로따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요 봐봐, 내가 한꺼번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제곱에 dx 나왔다. 얘는 0부터 1까지 2x제곱에 2의 dx하고 똑같아요. 왜? 얘는 호람수거든. 계산해봤자 0될 거거든. 날리고. 얘는 짝함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0부터 1까지만 하면 되고 단 2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나중에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요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어서 쌤이 또 보여줄게요. 자, 모든 함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입니다. 내가 금방 네모 쳐놓은 파트입니다. 문제에서는 요렇게 준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y축에 대한 대칭인 걸 보고 우함수, 짝함수라고. 지금 우함수와 기함수 또는 짝함수와 호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 해줬지만 원점의 대칭인 걸 보고 기함수 또는 호함수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우함수는 지수가 짝수인 거야. 그러니까 4차, 2차 또는 상수도 돼요. 상수, 함수도 이렇게 끊기 때문에 y축의 대칭이죠.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짝수의 형태예요. 그리고 기함수는요 홀수의 형태로만 나와있어요. 지수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들이 이거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한 거 맞는데,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잘 봐. 내가 지금 우함수를 짝함수라고 생각했지. 지수가 짝수인 애들. 호람수는 기함수. 홀수 있는 애들.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짝수함수랑 짝수함수랑 더하기 빼기 하면요. 당연히 짝수함수 나오겠죠. 뭐 차수가 바뀌어가지고 뒤에 가면 3x 되고 마이너스 3x 되고 없어져가지고 1차 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그냥 짝수함수 일반적인 짝수함수로 봤을 때 짝수함수랑 짝수함수 더하면 지수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맞니? 홀수함수 홀수함수 더하면 지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2x랑 3x랑 더하면 갑자기 제곱이 나와요? 그냥 5x잖아 1차잖아 맞지? 그래서 우함수랑 우함수는 그냥 우함수고 기함수는 기함수랑 더하기 빼기하면 그냥 기함수예요. 그러면 곱하기는 약간 달라져요.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짝수함수랑 홀수함수랑 곱하면 뭐 돼요? 2차와 3차를 곱했어. 그럼 몇 차가 돼버려? 더하기니까 5차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뭐가 돼요? 짝수함수랑 홀수함수랑 곱하면 홀수함수가 나오겠죠. 맞지? 그걸 보고 흔히 얘기해서 기우기 막 이래요. 애들 외울 때 어릴 때 막 애들 외우거든요. 기우기 기기우 막 하고 해요. 뭐냐면 짝수함수랑 짝수함수랑 곱하면 지수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차랑 4차랑 곱하면 6차다 보니까 맞지? 그래서 우우예요. 그 우우는 외우질 않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하냐면 기기우 기우기 기기우 이렇게 하거든요. 기우기 기기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애들이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개념만 잡으면 되죠. 홀수 홀수 곱하면 짝수 나오는 거잖아. 1차 1차 곱하면 2차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 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개념만 잡히면 되죠. 자, 우함수 기함수 곱하래요. 우함수 기함수 곱하는 건 뭔데요? 짝수와 홀수를 곱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홀수 차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가 나오죠. 개념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맞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히 뭐 기기우 뭐 기기우 캐사코 애들매 막 얘기하거든요. 기우기 기기우 하고 우우 캐사코 막 하는데 그거 별거 없는 내용이죠. 외울 필요도 없다. 일단 그러한 간단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함수의 특징은 y축의 대칭이다. f-x는 fx이다. 기함수는 일반적으로 시계에서 알려줄 때 f-x는 -fx다 라고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좌우 대칭, 얘는 원점의 대칭 됐죠? 그래서 넓이는 범위가 같다면 절대값의 범위가 같다면 넓이는 무조건 딱 더블 두 배 됩니다. 얘는요 무조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제로 나오게 돼요. 됐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정적 분야. 우리가 수원에서 삼각함수가 주기함수라는 건 알아요. 주기함수가 뭐야?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잘 봐.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야. A부터 B까지는 이 함수의 지금 주기가 P래요. 됐나? 그러면 A부터 B까지나 A 더하기 P부터 B 더하기 P나 넓이는 똑같겠죠? 맞아요. 잠깐 볼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근데 이게 주기가 2래요. 그럼 여기 4고 이거 6이겠죠?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겠죠? 그러면 0부터 2나 이거 주기 2라며 맞죠? 그럼 0부터 2나 2부터 4나 4부터 6이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주기 함수니까 맞지? 그럼 여기에 2를 더한 게 이거잖아. 여기 2 더하면 그 내용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P를 더하나 EP, EP 더하나 MP, MP 더하나 어차피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그 다음에 A부터 A 더하기 P 자, 2부터 4까지나 요렇게 나오면 너가 0부터 2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봐봐, 내가 주기가 이래요. 근데 함수에서 내가 이렇게 물어버렸어. 2000부터 2003까지 그럼 2000 제곱해서 넣을 거다. 세제곱식에 넣을 거야. 아니죠. 이게 주기 함수라는 성립만 되면 얘는 0부터 3까지와 같아요. 맞죠? 주기가 2니까 2로 나눠서 나머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맞죠? 단 얘는 실제로 요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로 나눠주겠죠 이제. 맞죠? 뭐 요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어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지. 주기함수에 저 함수 공식에 별표 쳐가면서 외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면 돼요. 뭐든. 자, 보겠습니다. 4번. fx가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제. 자, x가 0보다 클 때, 뭐 미분할 필요도 없어요. 2차, 1차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클 때는요, 0,1을 지나면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맞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1-5x래요. 1-5x. x의 0제곱은 얼마 나와요? 1 나오나? 연속함수 맞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됩니까? 당연히 이 지점의 좌표는 5분의 1쯤 나오겠죠. x대표는. 이해됩니까?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맞죠?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 해서 어디까지? 2까지니까 한 이 정도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얘들의 넓이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그러면 숫자가 조금 작아지겠지, 당연히. 뭐 면적의 크기 차이만큼.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 왜?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실제로. 요것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왜? 삼각형이니까. 근데 곡선은 좀 힘들죠, 이게. 맞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늙어보고 그래프를 잘 그리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편하다 하는 게 1차 함수의 형태라면 적분도 당연히 쉽겠지만 그냥 삼각형 넓이 이용해서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는 내가 그래프 그래서 풀으라고 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이러한 문제,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문제는 그래프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누구의 그래프를 따라가시고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따라가세요. 라고 한 거죠. 더하기 0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요. 누구의 그래프 따라가세요? 1-5x 그래프 따라가세요. 이 말이죠. 맞지? 그래서 얘 구하면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x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그 다음 얘 적분하면 x-2분의 5x제곱이고 얘는 0부터 2까지죠.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도 구간을 0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계산이 깔끔해지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0, 빼기 항상 0부터 있으면 0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부호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얘들. 부호 반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빼기 때문에.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2 집어넣으면요, 2 빼기 10 됩니까? 빼기 0이죠. 자, 요거 정리하자. 요거 정리하면 요거 얼만데? 3분의 4.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8. 맞아요. 계산하면 3분의 24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또는 얘가 1차로만 정리되어 있다 하면 그냥 애초에 우리 이거 계산 어렵지 않죠? 요 길이 얼마? 5분의 1. 그럼 얘는 5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죠. 요거 아까 1이었거든요.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요 넓이 얼마? 10분의 1. 요 넓이 이거 5분의 얼마죠? 9입니까? 자, 여기 20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가. 그럼 이것도 9죠? 맞죠? 그러면 요 넓이는 5분의 9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주면 돼.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돼요? 10분의 81입니까? 그것도 마이너스. 그럼 얘들이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나오죠. 그게 여기 나오는 거야. 맞죠? 근데 이게 함수의 규칙성이 보이고 또는 그래프가 쉽게 나온 다음에 굳이 이따위 식을 안 해도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니? 지금부터 분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좀 귀찮지만. 되겠어요? 자,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0.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정적분 가보고 하래요. 자, 이것도 봐봐.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져야 돼요. 자, 1번. 나는 정적분 안 쓸 겁니다. 그래프로 끝낼 거야. 어차피 이게 기하적 의미로는 넓이니까요. 맞지? 자, 얘 봅시다. x-2 그래프 보입니까? x-2 그래프 보여요. 그럼 2가 기준이죠. 항상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놈이 기준이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가. 됐나? 문제에서 범위가 어디예요? 0부터 3까지입니까? 그럼 요 부분 넓이고 하는 거네 실제로. 맞죠? 난 기하적 의미로 그냥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얘는요 여기 20을 넣으면요 요 지금 이게 길게 1이기 때문에 요 높이도 2죠. 또는 이게 반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셔도 돼요. 0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얼마 돼? 숫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 구하는 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 나온다고요. 그럼 넓이 얼마예요 이거? 2. 요거는 1, 1입니까? 그럼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인가? 넓이니까 근데 암산해도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음 얼마 나온다? 2분의 온다. 이거를 막 구간에 설정 나눠가지고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0부터 2부터 뭐 3까지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얘는 이제 골아프죠. 왜냐면 2차인데 절대값이. 일단 요 안에 있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릴게요. 얘는 2차 함수고 우리 이미 많이 해봤던 거죠. 2차 함수고 0부터 2를 0부터 1한다. 0과 2를 엑셀편으로 하는 2차 함수예요. 맞지? 근데 얘는 절대값이 어놨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얘 뒤집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이걸 안 봐야 되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나? 그러면 지금 범위가 어디부터냐 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맞아요? 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돼요? 자,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가 1이죠. 좌우대칭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이차함수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것도 2, 1이가. 그러면 이것도 넓이 이거 두 개나 이거 두 개나 같다 다르다. 같다. 맞지? 이렇게 푸셔도 돼요. 우리 우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되니까. 맞죠? 평행은 했지만 기준이 1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0부터 1까지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 구하고 곱하기 2 하셔도 된다고. 왜? 내가 지금 굳이 0을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빠르게 하려고. 자 일단은 원래식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원래식으로 아무것도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x, x-2죠. 맞죠? 더하기 0부터 2까지는요 마이너스 x, x-1이에요. 왜? 그래프가 뒤집혔어. 음수구 그래프죠.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다시 x, x-2죠. 자, 쌤 지금 dx 다 빼버렸는데 이해됩니까? 따로따로 다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x-2의 2배 있고요. 왜? 이 부분, 이 부분은 같대. 얘를 지금 보니까 더하기 뭐 1부터 2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x, x-2 dx 했는 것도 두 배가 된다. 똑같은 거니까 어느 걸로 푸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걸로 풀겠지만 쌤 이걸로 풀어볼게요. 아마 책에도 이걸로 풀어져 있겠죠. 맞죠? 책에 나오면 이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얼마 돼요? 자 이거 정리를 할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2x입니까?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잠깐만 내가 부호 반대로 해놨죠. 0부터 1까지 어디야? 이거 봐. 이거 마이너스죠. 얘는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요거 말이야 요거 적분하면 x 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2배죠. 맞나? 얘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이가 얘는 0부터 1까지입니까? 네. 2배. 자 이거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나?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가 그럼 플러스 4분의 1 됩니다 이거. 아 3분의 4 미안. 플러스 3분의 4 됩니다. 네. 왜요? 0에서 얘를 뺐으니까 이거 구한 값에 부호도 또 바꿔줘야 돼. 이해됩니까? 네. 안 적어줘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 2집어넣으면 1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집어넣으면 3분의 2가? 1집어넣으면 3분의 2죠? 근데 앞에 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나? 맞나? 그럼 이거 3분의 8, 3분의 4, 다음에 3분의 12, 답 얼마 나와요? 4 나오겠죠. 4 나오면 망한 거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6번 10초 이제. 봐봐. 구간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돼 있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까? 거저죠.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이 갖고 보호 같을 때는 짝함수 또는 우함수라고 부르죠? 는 무조건 제로예요. 아, 저 미안. 기함수는 무조건 제로예요. 맞니? 짝함수와 우함수는 무조건 두 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함수는 다 날려도 돼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쌤, 얘만 이렇게 날릴 수 있습니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적분은 덧셈, 뺄셈을 다 따로따로 적어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제곱 플러스 2의 dx하고 일치합니다. 맞죠? 그런 거 보니까 얘는 우함수죠 이제. 우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요. 0부터 1까지 3x제곱 플러스 2의 dx 우함값에 2 곱한 거와도 같다 했거든요. 좌우대칭이니까. 그럼 끝났죠? 적분합시다. 2 곱하기. 자, 여러 적으로 헷갈리지 말아 하면. 0이라서 쌤 한 개만 적으라 했는데 일단 적어줄게요.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2x입니까? 이거 0부터 1까지가 자2 곱하기 1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0집어넣어 봤자 0 맞지? 답 얼마 나와요? 6 이렇게 나오죠. 돼요? 이거 다 하고 있으면 죽는 거죠. 맞죠? 7번 봅니다.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봅니다. 요거 조금 요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문제 나오면 자 fx와 f-x가 같대요. 얘는 우함수예요. 됐니? 또는 짝함수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gx라는 말은 얘는 기함수입니다. 또는 호함수예요. 알겠죠?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fx는 3이래요. 0부터 2까지 gx는 4래요. 됐죠? 자, 요거 정리할게요. 쌤, 얘는 따로따로 틀릴 수 있잖아, 어차피. 한꺼번에 정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빼기, dx, 빼기 2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 dx죠. 맞지? 하나씩 차근차근 합시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인데, 일단 얘와 얘 절대값이 같고, 숫자, 저, 부호가 달라. 그러면 얘가 fx니까 fx는 우함수라며 그럼 얘는 일단 2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로 갈 수 있어요. 맞니? 반만 가도 된다고. 맞지? 여기에 fx dx가 됩니다. 지금 문제 쓴 거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fx dx가 나와버렸잖아. 뭐라고? 3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 돼야 돼요? 6이에요. 끝났어요. 자 이거 끝났고요. 그 다음 얘 정리합니다. 얘는 요거 쌤 요거 정리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2는 좀 이따 곱하고요. 됐죠? 얘는 gx는요 우함 저 기함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지금 뭐 돼요? 앞에 마이너스 2가 붙든 이거는 지금 낚으려고 만들어준 거지. 이게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어차피 의미가 없었어. 왜? gx 자체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란 말 이게 0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0이랑 곱해봤자 0이잖아. 이거 답은 6이에요. 이거 전체 답이. 이해됩니까? 됐어요. 식이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어차피 기함수와 우함수 특징으로 푼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주기함수죠. 자 fx는 x 플러스 2야. 맞나? 자 fx는 fx 플러스 2입니다. 주기 얼마죠? 주기 얼마예요? 2. 자 생각을 좀 잘 해봅시다. 주기가 무조건 2 맞나? fx랑 fx 플러스 2가 같대요. 무조건 주기 2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닐까요? 주기가 1인 함수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게 1이야.
이래 나오죠. 맞나? 근데 수민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쌤, 요 M 모양이 두 번 반복됐네요. 주기가 2로 된다 할 수 있죠. 틀린 말 알잖아, 맞지? 그렇다고 실제로 이 연음의 가장 작은 단위의 주기가 2입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이 안에 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당연히 이의 약수꼴로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뭐 그건 잠깐 갑자기 나왔는 김에 쌤 얘기한 거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fx는 잡아. 내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됐지? 이 그래프 뭔데요? 위로 볼록이고 y절편이 2죠. 그럼 여기가 2야. 맞니?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래프 어차피 우리 2차함수 때 이 모양인 건 알아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얘는요, 요런 모양입니다. 맞죠? 근데 이 주기가 2래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3이겠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얼마 돼요? 5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7이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왜 그리고 있는 내가 미친놈 같지만, 자 일단 얘가 9고요 얘가 11, 얘가 13, 얘가 15, 얘가 17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맞니? 아씨 문제를 안 봤어. 6까지였어? 이런 씨. 일단 이렇게 하고 봅시다. 보통 이런 문제가 숫자 크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보여준 건데. 자 일단 문제에서 나온 거는 봐봐. 얘가 이런 모양인데 잘 보면요, fx 자체도 지금 우함수예요. fx 자체도 우함수라고요. 그럼 fx 자체도 내가 넓이만 따진다면 쪼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아, 개쪽하려. 자, 이건 필요 없죠. 자, 1대 여기 6까지야, 맞지?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얘를 쌤 이렇게 해도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랑 5부터 6까지랑 n 넓이를 다 구하시면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그 말 얘기했잖아. 이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선 더 늘어나는 거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건 이건데 하필 얘가 우함수예요.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의 넓이에 두 개가 같거든. 맞지? 그럼 얘는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한 개 있잖아.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n 넓이에 7배 한 것 같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아까 숫자가 커도 풀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fx가 뭔지는 알아요. 접근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 플러스 2x입니까? 이거 0부터 1까지죠. 어차피 0 나왔다는 거 일부러 0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계산 안 하려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입니까? 얘 정리합시다. 7 곱하기 3분의 5 해서 답은 3분의 35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됩니까?